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크나우스의 벤티아이 플러스 700LF라는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크나우스의 박스스타 라이프타임 600이라는 차량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또 하나의 크나우스 차량을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나우스는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캠핑카 제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 최대 캠핑카 전시회인 카라만 살롱의 플래티늄 파트너를 하고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캠핑카 제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완성도 높은 차량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제조사라서 정말 좋아하는 제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차량이 크나우스에서 만든 클래스 B 차량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벤티아이 플러스 700LF 차량은 7.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C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캠핑카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차량이 국내에 수입될 것이다 이런 영상들도 보셨을 거고 계속해서 소식을 들어오셨을 텐데 드디어 인증을 완료해서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들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들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바로 베이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은 만에서 만든 TG3라는 차량인데요. TG3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사륜구동이 적용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의 기한급 차량들의 베이스 차량이 되는 것은 대부분 이베코 데일리거나 벤츠의 스프린터 차량들이었는데요.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력적인 사양들을 가지고 있지만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륜구동 베이스의 기한급 차량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사륜구동의 매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부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을 주행하실 때 정말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또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서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고음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핸들 자체를 조향을 해줘서 차선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이 또한 정말 매력적인 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어시스트 외에도 ABS,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그리고 열선이 적용되어 있는 시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여러분들이 주행하시면서 정말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 대거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 차량은 편의 사양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엔진 사양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요. 이 차량은 2리터 디젤 엔진을 적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차량의 엔진의 마력은 140마력인데 카라반은 라이즈 모빌에서 수입을 하면서 엔진 사양 자체도 177마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베코 데일리가 180마력인 것을 감안한다면 전혀 뒤처지지 않는 마력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고요. 적용되어 있는 변속기도 9단 자동 변속기라서 훨씬 더 부드러운 변속감을 보여주고 연비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경쟁 차종들인 이베코 데일리나 벤츠 스프린터 519 차량 대비해서 이 차량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속 110km의 속도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 또한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차량의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 차종들인 이베코 데일리나 벤츠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옵션의 가격이 몇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매력적인데 그 에어 서스펜션이 뒤뿐만 아니라 앞에까지 앞뒤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뒤가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이 고르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스펜션을 조절함으로써 차량 내부의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고가의 오토레벨러 같은 거 설치 없이 에어 서스펜션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순정 견인 장치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국내 기한급 차량들 가운데에서는 순정견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은 최대 2.4톤을 견인할 수 있는 순정견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께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정견인 장치가 장착됐을 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은 레저용품들을 뒤에 연결해서 다니실 수도 있고, 또한 이 차량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외부 수납함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순정견인 장치에 추가적으로 수납박스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짐들을 수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만듦새와 소재들의 고급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쓰여있는 가구의 소재나 마감, 그리고 들어가 있는 버튼 하나하나의 완성도라든지 유저분들이 사용할 때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 등을 보신다면 분명히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차량의 완성도는 직접 만져보시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베이스 차량의 제원까지 설명드리고 베이스 차량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차량의 전체 길이는 7.5m, 폭은 2.2m, 높이는 2.9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한급 차량들의 높이가 3m가 넘어가서 3m 높이 제한이 있는 것들에 신경 쓰셔야 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2.9m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인 사양들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의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8,200만원입니다. 차량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유럽에서 기본 사양으로 판매될 때 가격이 9만 유로고, 이 정도 옵션을 적용했을 때 가격은 12만 유로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 차량의 가격 자체가 높은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1,000만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패키지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럽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인산철 배터리 600암페어아워, 태양광 패널 240와트, 인버터 3kW 용량, 그리고 이 차량에는 어닝이 달려있지 않아서 어닝을 추가 장착하게 되고요, 스마트 TV까지 적용을 하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을 1,000만 원의 가격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의 기한급 차량들을 원하시는 유저분들이 분명히 이것보다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태양광 패널 용량을 늘리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 문의를 해보신다면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용량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차량의 전면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간주행등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라이트의 형상 자체가 상당히 멋있게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안개등까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의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프 형상이 날렵하게 돼 있어서 벙커베드는 없는 차량인데요, 앞쪽에 대형 해키창을 설치함으로써 나중에 실내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빛이 정말 많이 안쪽 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실내를 보여주고, 또 열 수도 있는 타입이라서 환기를 시키는데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앉아서 또 바깥 외부 경치를 해키창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용돼 있는 창들이 모두 다 틴티드 글라스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좋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크라우스 마크가 들어가 있고 데칼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은 수입될 때 어닝이 적용되어 있진 않은데요, 유상 옵션 패키지를 적용하시면 어닝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모델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사이드 미러는 상당히 큰 편이고 일반 미러, 관광 미러 모두 적용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타입입니다. 현재 보시면 4채널 블랙박스 같은 것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서 이 차량을 이제 런칭하면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휠은 크라우스 마크가 들어가 있는 상당히 깔끔한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한번 열어보면 발판까지 높이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데 안쪽에 또 손잡이까지 있기 때문에 오르내리시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문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때는 크게 느껴지시진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어들보다 5cm 정도 더 큰 도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출입하실 때 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정말 많은 캠핑카들을 리뷰해보면서 많은 도어들을 봤지만 이 도어는 정말 고급감이 느껴지는 도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큰 하우스 마크가 되어 있다든지 손잡이의 모양이라든지 전체 도어의 형상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큰 하우스에 가방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독일 가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큰 하우스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스토어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굿즈 같은 것들을 많이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방 자체가 여기 도어에 걸려있기 때문에 간단한 장을 보시거나 할 때 이거 하나 챙겨서 나가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도 고급감을 높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 위쪽으로는 출입문 LED 등까지 마련이 돼 있고 도어의 안쪽으로는 이렇게 모기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작을 해봤을 때 조작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또한 이 차량을 보시면 출입문까지 높이가 꽤 높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툴레사의 제품이고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내려왔을 때 높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르내리기에도 좋아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잘 고려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출입문 안쪽으로는 이런 손잡이까지 있어서 전동 사이드 스텝에 손잡이까지 잡고 올라가신다면 정말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겠습니다. 신발을 놓는 곳 같은 경우에는 큰 하우스에 매트도 이렇게 깔려 있어서 고급감을 높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서 신발을 편안하게 놓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두 분 정도의 신발을 여기 놓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뒷바퀴 쪽에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베코 데일리나 벤츠 스프린터 519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복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유럽 차량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복륜이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고하중인 차량에서 복륜이 적용되는데요. 이 차량은 최대 허용 중량이 3.5톤 정도 되는 차량이라서 뒤쪽에는 단륜이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외부 수납함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납함까지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짐들 오르내리시는 데는 분명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수납함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쪽에 배터리가 수납되는 공간이라든지 또 튀어나와 있는 공간들도 있어서 전체 공간을 활용하시지 못한다는 점도 있는데요. 기왕급의 차량들과 비교를 해서 이 공간이 조금은 작다 뿐이지 캠핑용 짐들이나 간단한 짐들 수납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양쪽으로 레일을 마련해놔서 들어가는 짐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는 점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설계를 해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작은 공간도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 보이고요. 안쪽에 있는 등도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와서 차량을 출고하실 때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서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단자가 여기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은 앞쪽에서 전기기기들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220V 단자, 12V 시가잭 단자 이런 것들이 안쪽에 하나만 추가된다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수납함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모든 도어에 이렇게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의 키를 잠궜을 때 차량의 도어뿐만 아니라 뒤쪽 캐빈 공간의 메인 도어 그리고 수납함의 도어 등에서 모든 도어들을 한 번에 잠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있는데요. 각각의 키가 달라서 하나하나씩 다 잠궈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단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의 키로 모든 걸 잠글 수 있어서 그것에 감사했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키 하나만으로 모든 걸 잠글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 설명드리면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뒤쪽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있는데요. 유럽에는 국내처럼 높은 지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뒤쪽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수평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높은 곳 올라가실 때에는 뒤쪽 부분이 바닥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운행하셔야 되는 점은 유럽 차량 구입하시면서는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단을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창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안쪽에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에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는 제가 큰하우스 차량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익숙한 테일램프인데 큰하우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틴티드 글라스 적용이 되어 있고 큰하우스 데칼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쪽 뒤쪽에는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데포드사의 C403L이라는 모델이고 용량은 19.3L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도어가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수납판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도어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짐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 짐들을 이쪽에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한전전기인 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에는 전기 시스템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상 옵션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 인버터, 그리고 태양광 판넬을 제외하고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등도 분명히 필요한데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 옵션 관련 사항들이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서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또한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스통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10kg 가스통 2개가 수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가스통 수납함이 적용되어 있는 이유는 이 차량의 난방 시스템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알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알대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직접 공기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간접 방식으로 공기를 데워줘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정말 좋은 난방 방식이고 또한 난방 용량이 6.4kW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난방 용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족하실 수가 있고 또한 전기를 이용해서도 구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난방 방식인데요. 그런 알대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알대에는 일반적인 난방과 바닥 난방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흔히 풀알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바닥 난방 없이 알대가 적용되어 있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 차량은 바닥 난방 없이 알대가 적용되어 있는 방식인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전기 열선을 깔아놔서 220V 전기를 통해서 바닥을 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220V를 사용하게 되면 인버터를 사용해야 돼서 전기의 손실이 좀 커서 일반 알대를 이용한 바닥 난방이나 DC 전기를 활용한 난방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바닥 난방이 적용됐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훌륭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캠핑장 같은 곳을 가시거나 또한 이 차량에 전기 시스템을 풍족하게 설치를 하신다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가스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낼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가스 수납함을 빼내게 되면 가스통 장착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사용되는 절체기나 이 모든 시스템들이 트루마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안쪽에 바닥을 보시면 가스가 샜을 경우에 바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구멍까지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확실히 안전을 중요시하는 유럽 차량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방향 앞쪽에는 이렇게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용량은 100L, 오수통 용량은 73L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캠핑카 유저분들은 큰 청수통, 큰 오수통 용량을 선호하시는데 분명히 100L, 73L는 작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유럽 캠핑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 캠핑카는 대부분 캠핑장에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장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물탱크 용량 자체를 그렇게 키우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유럽 차량들을 수입하게 되면 청수통, 오수통 용량을 키우는 것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서는 청수통, 오수통 용량을 키울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물 사용량을 고려하셔서 이러한 물탱크 용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청수통, 오수통 드레인할 수 있는 밸브가 안쪽에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차량의 앞쪽은 거실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조수석 쪽이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성인 5분에서 6분까지도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가운데 쪽에는 주방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차량의 뒤쪽은 침실과 화장실 및 샤워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이어서 실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의 완성도와 고급감인데요. 차량 내부의 가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이 정말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고 창 하나하나마다 고급스러운 커튼으로 마감을 해놓고 실내 소파 같은 경우에도 가죽 소파가 아닌 직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한 고급감이 느껴지는 재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는 앞쪽에 대형 해키창과 천장 쪽에 긴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채광이 정말 좋고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을 정말 적절하게 잘 배분해놓고 있어서 조명만으로도 고급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 하나하나를 마감함에 있어서도 공면으로 처리해서 더욱더 고급감이 느껴지게 한다거나 가구 내부의 공간 구성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 것 등을 봤을 때 이 차량이 얼마나 완성도 높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캠핑카를 만들어 온 역사가 80년이 넘는 회사라서 그런지 정말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그 완성도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거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의 거실 레이아웃은 상당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이 볼 수 있는 유럽 캠핑카들의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뒤쪽에 2열 좌석이 있고 앞쪽이 스윕을 대면서 이렇게 4인 정도가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는데 벤티아이 플러스 700 LF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소파가 자리하고 있어서 굳이 스윕을 하지 않더라도 4분 정도는 마주보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스윕을 하지 않고 넓은 거실 공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은 4인 탑승의 4인 취침 차량인데요. 이렇게 거실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2열 공간에 어떻게 앉아갈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2열 시트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받이를 이렇게 떼주고요. 등받이를 제거해 주신 이후에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등받이를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변환을 해봤는데요.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최종 설치를 못했는데 헤드레스트까지 설치가 되게 된다면 편안하게 머리를 대고 쉬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등받이 각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편하게 누워 가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발받침대도 마련이 돼 있어서 정말 편안한 자세로 쉬면서 가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3점식 벨트가 적용돼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열 공간의 변환까지는 보여드렸는데 이 공간의 침실 변환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주말에 저 혼자 나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침실 변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침실 변환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을 내리고 등받이 시트들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제공되는 쿠션들을 끼워 넣으시면 되는데 크기 같은 경우에는 185cm에 145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키가 185cm를 넘으시지 않는다면 성인 두 분도 충분히 누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차량은 주로 두 분이서 다니시면서 넓은 거실 공간을 변환 없이 사용하시고 아늑한 침실 공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급감이 느껴지는 공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끔 동행하는 분들과 함께 4인으로 사용하시면 가장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인 가족이 늘 함께 다니시면서 이 차량을 사용하신다면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이 공간을 변환을 해서 좌석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도착하게 되면 거실 공간으로 변환하고 또 주무실 때에는 침실 공간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캠핑카든지 마찬가지지만 이런 변환 과정들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늘 4인 가족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이 시트의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침실 공간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우리 가족이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번거롭지 않게 느끼면서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실에 둘러앉았을 경우에 테이블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만큼 정말 큰 테이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도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또 아래로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공간은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준다는 것이 또 특징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양쪽에 보시는 창이 마련되어 있고 제 머리 위쪽으로 대형 핵키창이 있어서 많은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가운데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대형 핵키창이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의 개방감과 그리고 많은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양쪽 창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커튼으로 마감이 돼 있는데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에서 분명한 고급감이 느껴지고 여기에는 또 옷걸이도 마련되어 있어서 옷 같은 것들 걸 수 있는 것 그리고 머리 바로 위쪽으로 조명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모든 것들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상당한 완성도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에 앉았을 때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도 50cm가 넘어가서 정말 편안하게 앉아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 소파 뒤쪽으로는 일정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공간에는 TV가 매립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매립되어 있는 TV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TV를 올려놓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이쪽 소파 공간에서 TV를 보면서 쉬실 수 있어서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 상부에는 수납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가구들을 보시면 만져봤을 때 확실히 고급감이 느껴지는 소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각지게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한 고급감을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수납함 도어를 열었다가 닫을 때 보면 모든 도어에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조작감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수납함들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한쪽은 완벽하게 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쪽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칸막이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적용해서 큰 공간을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차량에 있는 수납함에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칸막이를 하나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세분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유저들에게 이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의성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국내 차량들 리뷰할 때 이러한 공간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크나우스 차량은 칸막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완성도 높은 칸막이로 각 수납함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유저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설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실 상부 수납장 외에도 운전석 조수석 위쪽 공간에도 작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깨알같이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디테일은 이 옆쪽에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조명을 넣어둬서 상당히 은은한 불빛이 나오면서 내부 공간을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물건 같은 것들을 꺼낼 때에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점도 아주 만족스러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공간 쪽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가운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해서 내비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커다란 화면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 차량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순정 에어 서스펜션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쪽을 보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쪽에 있는 버튼들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의 전체적인 구성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사용하시기 불편함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3구 가스레인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덮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즘에 화구를 많이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내 캠핑카 제조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3구 가스레인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필요하실 때에는 요리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전과 싱크볼은 실버 색상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싱크볼에도 덮개를 제공해 준다면 이 공간 전체를 조리 공간으로도 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덮개 하나 정도가 추가된다면 더욱더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는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바깥 경치 보시면서 요리하실 수도 있고 환기시키실 수도 있는 점 좋아 보이고요. 그 옆쪽으로 양념장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직접 조명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차량의 전체적인 조명 색상이 노란빛을 띠면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데에 반해서 주방은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백색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데요. 그런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들어가서 백색 조명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로도 이렇게 두 개의 상부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실과 동일하게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방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3단 수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조명을 넣어둬서 서랍에 있는 물건들 꺼내실 때 조명이 비춰주도록 되어 있고 은은한 조명이라서 상당한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이렇게 커틀러리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대형 수납한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또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고 있는 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아래쪽으로도 이런 3단 수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스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2단 3단 공간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주방 전체의 수납한 공간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방의 뒤쪽으로 이런 출입구 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거울이 상당히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옷매무서리를 고치시거나 하실 때 거울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정말 좋아 보이고, 외투 같은 것들을 여기 걸어둘 수 있도록 이런 옷걸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옷걸이 위치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울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장식을 해놓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르내리실 때 좋도록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조명 스위치와 전동 사이드 스텝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의 정말 뛰어난 디테일 중에 하나가 이 스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스위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직관적이고 유저들이 필요한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놀라운데 차량 출입하면서 불을 끄고 나간다든지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바로 불을 끈다든지 주방에서도 바로바로 조명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곳곳에 이런 스위치들을 두고 있는 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또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위쪽으로는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에어컨인데 도메틱사의 FJ22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에어컨은 냉방 용량이 2.2kW인데요. 이 차량의 실내에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이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냉방 용량이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기한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3kW 정도 되는 도메틱 해리어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좀 작은 것을 사용하더라도 2.5kW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2.2kW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분명히 사용성을 고려해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사용했을 때 충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적인 냉방 용량 자체는 조금은 작은 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데포드사의 142L 용량의 냉장고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는 냉장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원은 3A 방식이라서 가스 220V AC, 12V DC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아래쪽의 공간에도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옷장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내부에 옷걸이를 걸 수 있는 봉도 제공이 되고 큰 외투도 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고 아래쪽에 2단에 있는 공간에도 옷걸이 봉이 제공이 되고 3단까지 옷장이 제공되기 때문에 옷을 수납하시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 옷장 공간을 봤을 때 등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의아했는데요. 건전지 방식인 것 같은데 비닐을 제거하고 나면 문을 열고 나면 바로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 상당히 밝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은 조수석 쪽 방향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침실의 크기는 길이는 201cm, 폭은 가장 넓은 곳 기준으로 140cm, 가장 좁은 곳 기준으로 105cm인데요. 성인 두 분이 주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침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여기 좁아지는 부분 쪽에 성인 남성이 눕게 되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가서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 차량이 정말 디테일이 좋다고 느낀 것이 이렇게 다리가 위쪽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침대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공간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쿠션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를 이렇게 다시 내려놓게 되면 누웠을 때 다리를 받쳐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140cm의 폭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들이 소비자들을 감동시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포인트입니다. 폭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앉았을 때 천장까지의 높이도 110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해외 제조사들 차량을 리뷰하면서 극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트리스인데요. 이 매트리스는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상당히 두꺼울 뿐만 아니라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크나우스의 관계자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했었던 워터젤 매트리스인데요. 쿠션감이 정말 좋아서 주무시는 동안 정말 만족스럽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은 앞쪽 공간과의 공간 분리도 중요한데요.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커튼 같은 것들을 제공해줘서 공간을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차량 역시 그런 깨알 같은 디테일들은 빼먹을 리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을 치게 되면 앞쪽에서부터 오는 빛들을 차단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쪽 사람들과 공간을 분리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튼은 사용하지 않을 때 수납하는 것도 수납장 옆쪽으로 공간을 마련해 둬서 수납 자체의 용이성도 신경 썼다는 부분도 참고해서 보실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침실 옆으로도 이렇게 대형 창이 마련돼 있어서 바깥쪽 경치 보시면서 주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급스러운 커튼들로 마감을 해두고 있어서 빛도 차단하실 수 있고 고급감을 높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창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해키창도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서 별을 보시거나 하는 거 충분히 하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연광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맛 쪽으로도 이렇게 데코를 해놓음으로써 더욱더 고급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220V 단자와 퀵차지 3.0 단자를 여기 제공해주고 있는데 핸드폰 충전구만 마련해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올려두고 주무실 수 있도록 머리 쪽에 걸리지 않는 높이 쪽에 선반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량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정말 필요한 곳에 잘 놔두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앞서 정말 칭찬했었던 등 스위치들이 바로 머리맡에 있어서 주무시기 전에 모든 등들을 끄실 수 있다는 점, 이 점 또한 정말 훌륭하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독서등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조명들은 또 이렇게 켜고 끄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위쪽으로 총 5개의 서랍장이 제공되고 있어서 충분한 수납 공간도 제공해주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입니다. 이 차량은 세면대 공간이 화장실 및 샤워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요. 간단한 양치 같은 것 하시거나 손 씻거나 하시는 것은 굳이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면대 자체는 크진 않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의 또 고급감을 높여주는 것은 앞쪽에 있는 수납장 겸 거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납장의 역할도 하지만 또 거울 역할을 하면서 거울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옆쪽으로 또 고급스럽게 조명 설치를 해놔서 상당한 고급감이 느껴지도록 되어 있고 사용하는 동안에도 밝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 수납장은 열어봤을 때 안쪽으로 수건 같은 것들을 수납하기에 최적의 공간처럼 보여서 이런 점들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요. 상당히 큰 수납한 공간이라서 욕실용품들 수납하기에 좋아 보이고 옆으로는 또 3단의 수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차량은 수납한 공간을 정말 잘 마련해두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한 분 정도 샤워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뒤쪽에는 변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앞쪽은 샤워실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샤워실로 사용하실 때에는 변기 쪽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도어를 닫았을 때 공간 자체도 충분해서 샤워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창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 천장까지 높이도 191cm 정도 돼서 키가 190이 넘지 않는 분들이라면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상단으로는 이렇게 수건이나 빨래 등을 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말 작은 디테일이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배려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쪽으로는 데포드사의 카세트 토일렛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열 수 있는 창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판넬입니다. 컨트롤 판넬은 출입구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알대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컨트롤 판넬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큰하우스에 컨트롤 판넬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명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부분,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알대 부스터 관련된 컨트롤 부분, 그리고 차량의 정보가 나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하우스의 벤 TI 플러스 700 LF 차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차량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인 사륜구동이 적용됐다는 것, 앞뒤 모두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순정견인장치가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알대가 제공된다는 것, 이러한 점들 이외에 저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 바로 실내 공간의 구성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돼 있고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이 있는데요. 뭐 하나를 설치를 하더라도 유저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설치한 것과 같은 정말 적재적소에 모든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만듦새가 뛰어남으로 인해서 고급감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 이 차량이 저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직접 한번 오셔서 만져보시고 경험해보시면 더욱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카라반 앤 라이즈 모빌에 문의해보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디테일이 퀄리티다. 지금까지 주간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